왜 반대? 배 선생! 뭐지? 환청인가? 배 선생! 와이 나야 나! 뭐죠? 여기 웬일이죠? 아니 머리 잘 돌아가려면 막 돌아댕겨야 된다며. 그래서 운동 중이잖아. 그러니까 그걸 왜 여기서 하냐고요? 혹시나 뇌 선생을 만날까 하고? 아니 근데 진짜 만났네. 아니 이런 우연이. 우연 같은 소리 하네. 아니 운동 안 하나? 어? 왜 돌아가지? 운동하긴 그런 것 같다 갑니다. 그래? 아 그럼 잘 됐네. 그럼 들어가서 얘기 좀 하지. 희한한 사건이 또 생겼잖아. 됐습니다. 제 소관 아닙니다. 5년 동안 집에만 있던 은둔형 외톨이가 등산 가는 엄마를 쫓아가서 사고를 쳤어. 아, 그렇습니까? 아, 근데 걔가 자꾸 17살이래. 22살인데 자꾸 17이래. 진짜 그렇게 믿는 것 같아. 아, 그리고 어느 순간만 되면 똑같은 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우린 리셋맨이라 부르고 있거든? 기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치매인가? 글쎄요. 지피는 게 있는데. 진짜? 대박. 역시 뇌 선생은 단번에 알 줄 알았어. 뭔데? 그건 맨 입으로 안 되겠습니다. 뇌 선생! 아, 나 이제 이렇게 하고 뇌 선생! 알았어. 선물 가져올게. 선물. 뇌 선생! 선물 가져왔어! 짜잔! 선물! 꽃 선물이 이렇게 소름 끼쳐보긴 처음입니다. 꺼지시죠? 알았어. 진짜 선물. 이거! 내 뇌! 기증할게, 뇌기증. 아, 뇌선생! 뇌기증이라면 환장하잖아! 뭐, 딱히 환장할 일은 아니지만 전 그렇게 내가 필요합니까? 아이, 필요하지! 좀 더 간절히. 아, 나 치사 빤스가 아니라 신하루 박사님이 꼭 필요합니다요. 제 뇌까지 다 드리지요. 오케이. 그럼 먼저 갈 데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있습니다. 쉬운 결정이 아니셨을 텐데 뇌기증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아닙니다. 장기기증이나 이런 거 뭐 관심이 있긴 했는데 아, 뇌선생 붙잡느라 다급해서 갑자기 이렇게 됐네요. 들으셨죠? 제가 동참시킨 겁니다. 브레인오버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은 뇌기증을 받은 데에는 제 노력이 있었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? 예, 알고 있습니다, 신 박사님. 자, 기념사진 한 장 찍으시죠. 아, 예. 동의서 들고 저쪽으로 사주시죠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자,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됐습니다. 두 분이 같이 한 장 찍으시죠. 아, 어, 네. 됐습니다. 아, 한 장. 아이, 왜 이래. 아, 이거 기준 되는 한 장 찍읍시다. 됐습니다. 하나, 찍읍시다. 둘, 셋. 찍었어요. 이 사진은 금영사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럼 전 이만. 아, 저, 들어가겠습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예, 아, 대박! 아이고, 사진 잘 찍는다!